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볼입니다.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에서는 티빙 앱이 정식적으로 지원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크롬캐스트뿐만 아니라 안드로이드 TV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밋박스, 미스틱, 쉴드 TV 등등에서 모두 적용 가능한 티빙을 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부터 리모컨도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까지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기 바라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타임라인을 남겨둘 테니 보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크롬캐스트의 캐스팅 기능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선 스마트폰을 크롬캐스트와 동일한 와이파이에 연결해주세요. 다음으로 티빙 앱을 스마트폰에서 실행해주세요. 티빙 앱을 실행하셨으면 크롬캐스트에서 재생하고 싶은 영상을 하나 선택해서 재생해주세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는 화면을 터치해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크롬캐스트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그 버튼을 누르시면 전송 대상에 여러분의 크롬캐스트 이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이름을 눌러주시면 스마트폰에서 재생 중인 영상이 크롬캐스트 쪽으로 캐스팅되어 전송이 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보시던 영상을 중단시키고 싶으시다면 리모컨으로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크롬캐스트 버튼을 눌러 전송 중지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상단바를 내려보시면 전송되고 있는 화면을 X버튼을 눌러 티빙 화면을 꺼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리모컨을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영상을 재생하고 싶을 때에는 무조건 스마트폰을 이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는 별도의 앱을 설치해서 리모컨만으로 티빙을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하나는 온라이브 TV라는 앱을 이용해서 티빙의 실시간 TV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코디라는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 TV와 VOD 모두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 중 원하시는 방법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임라인을 참고해 주시고요. 우선 이 두 가지 방법 모두를 선행하기에 앞서 크롬캐스트의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다음 화면은 크롬캐스트에 맞게 제작되었지만 다른 기기라 하더라도 설정 메뉴에 진입하셔서 기기의 빌드 버너 부분을 찾아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롬캐스트를 기준으로 설정으로 진입해 주시면 아래에 시스템 탭이 있습니다. 시스템 탭 내에서 정보 탭으로 진입하시면 하단부에 안드로이드 TV OS 빌드 탭이 보이는데요. 8에서 9번 정도 반복해서 리모컨의 선택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개발자 보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뒤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시스템 탭 내에 개발자 보드 탭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치 파일을 원활하게 전송하기 위한 앱을 설치할 건데요. 쉴드 TV나 밋박스처럼 USB 단자가 있는 제품이라면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드린 링크 파일을 다운받으셔서 USB에 옮겨 파일 매니저 앱 등을 통해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롬캐스트에서 허브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롬캐스트 쪽으로 무선으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홈에서 앱으로 이동하시고 앱 카테고리 내에 앱 검색으로 진입해 주세요. Wireless라고 입력을 하신 후 검색을 눌러보시면 와이어리스 파일 매니저라는 앱이 보이실 겁니다. 그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완료된 후 앱을 열어 권한을 허용해 주시고 스타트 와이어리스 파일 매니저 탭을 눌러주시면 버튼 상단에 파일을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IP 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IP 어드레스를 동일한 네트워크에 연결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웹 브라우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링크에 있는 파일을 다운받으신 후 파일 선택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을 선택하셔서 샌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무선으로 크롬캐스트에 설치 파일이 전송이 됩니다. 크롬캐스트 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받았다는 문구가 나타나야 전송이 완료된 것이니까 제대로 잘 전송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파일 전송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오픈 파일 익스플로러 탭으로 진입해 보시면 전송된 APK 파일과 압축 파일들이 보이실 거고 여기서 APK 파일을 눌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없는 앱들도 따로 APK 파일을 구하셔서 이렇게 파일 전송을 통해 앱을 설치해 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럼 이제 온라이브 TV 앱을 설치해 볼 건데요.
전송하신 온라이브 TV APK 파일을 눌러 설치를 진행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된 후 온라이브 TV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우선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티빙이나 웨이브 아이디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 탭 옆에는 간단한 사용 설명서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시 온라이브 TV 앱으로 돌아가서 티빙 또는 웨이브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라이브 채널들이 썸네일과 함께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는 달리 리모컨으로 편하게 영상을 재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주 보시는 채널의 경우 해당 채널의 썸네일에서 리모컨의 선택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노란색 별표가 생기고 마이 채널로 들어가 보시면 즐겨찾기한 채널들만 우선적으로 보이게 되니 이용하기 더 편리해집니다. 이로써 온라이브 TV 앱을 이용한 티빙과 웨이브의 실시간 TV를 보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코디 앱을 이용해서 실시간 TV뿐만 아니라 VOD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 제 영상을 보시고 크롬캐스트의 플레이스토어에서 코디 18버전을 다운받아 티빙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현재 티빙 에듀온의 경우 코디 18버전에서 더 이상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재생 권한을 확인하라는 등 사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코디 19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하신 후 다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선 고정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 남겨드린 링크에서 코디 19버전 APK 파일과 코디 19버전용 TV 에드온을 다운받아 와이어리스 파일 매니저나 USB 등을 이용해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코디 APK 파일은 ARM64 버전이 아닌 ARM 버전으로 다운받아 주세요. 코디 19버전 APK 파일을 설치하고 실행하신 후 저장 공간에 대한 권한을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원활한 사용을 위해 메뉴를 한글로 변경해 줄 건데요. 상단 가운데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설정 메뉴에 진입해 주세요. 왼쪽 하단으로 버튼을 이동해서 베이직을 스탠다드로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다시 위로 이동하셔서 스킨 탭에 들어가서 폰트를 에리얼 베이스드로 선택해 주신 후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리저널 탭으로 들어가셔서 랭귀지를 코리안으로 찾아서 변경해 주시면 이로써 한글화는 완료됩니다. 이제 다운받으신 에드온을 본격적으로 설치할 차례인데요. 코디의 홈화면에서 에드온 탭으로 진입해 주시면 오른쪽 상단 카테고리 탭 아래에 압축 파일에서 설치라는 탭이 보일 겁니다. 그 탭을 눌러 알 수 없는 앱의 설치를 허용해 주시고 다시 압축 파일에서 설치 탭에 진입해 주세요. 경고 문구가 나오는데 얘를 눌러 넘겨주시고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티빙 에드온 19버전이 있는 폴더를 찾아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와이어리스 파일 매니저를 이용하신 경우 외부 저장 장치, 안드로이드, 데이터, 그리고 점점점 와이어리스 익스플로러, 그 다음 파일즈로 순서대로 이동하시면 전송된 파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한 코디는 19버전이니까 에드온도 18버전이 아닌 19버전이 맞는지 잘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상단에 에드온이 설치 완료되었다는 알림이 뜨게 되면 카테고리의 압축 파일에서 설치 왼편에 있는 저장소에서 설치 탭으로 이동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가장 아래에 있는 코리아 OTT 패키지 폴 코디 19버전으로 들어가신 후 비디오 에드온 탭으로 진입해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스포티비 나우나 티빙, 왓챠, 웨이브 등의 에드온이 보이실 텐데요. 원하시는 에드온을 각각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설치를 누르신 후 오른쪽에 확인을 누르시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에드온의 설치가 완료되면 오른쪽 상단에 알림이 뜨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은 화면에 에드온 탭이 보일 때까지 뒤로 돌아가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에드온의 설치가 모두 끝난 것인데요. 티빙 미니 에드온에 진입해 보시면 로그인 창이 뜨게 되고 여러분의 티빙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라이브 채널이나 VOD를 리모컨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탭이 나타나는데요. 이로써 티빙 애드온의 설치가 완료된 것입니다. 원하시는 영상을 찾아 재생해보시면 되겠고요. 안드로이드 TV OS 모든 제품에 정식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티빙을 사용하기 좀 더 편리하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나 사용법이 다소 복잡하긴 했지만 제 영상이 티빙을 사용하시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미약하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